사찰 경제 자립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해온 사람과 사회적 경제,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사찰 경제뿐만 아니라 불교 복지관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노인 돌봄, 데이케어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들은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바우처 등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익 사업 없이 노인들과 취약 계층에 지원금으로만 활동을 펼쳐나가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 분야 사업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수익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끝없는 고민을 해왔고,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일부분 제시했습니다. 이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회공헌의 틀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법인의 형태가 이제 비영리 범위를 띄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기존의 복지 영역보다 더 활발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그동안 해오셨던 복지 제한성에서 약간 벗어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템플 셰프 등으로 불교 사회적 경제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기획하고 있는 솔나무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울과 귀한다의 나무를 합쳐 이름을 지은 솔나무는 실버세대 돌봄 사업과 명상을 통한 지역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활동 분야에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성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오는 9월 인가증을 받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검토 기간을 거쳐서 승인이 나면 등록증이 나오게 되고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한 40% 이상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또 기존에 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들을 그 사회공헌 하셔야 되는 필수 조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솔나무를 꿈꾸는 법현스님은 많은 시민들과 복지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불교인으로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고 또 마침 지역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조직이 필요하게 됐고 그 솔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찰 경제 자립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컨설팅을 읽어온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복지 분야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